기다리고 있는 뭔가 되게 면접 보는 것 같아. 우리 대결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코디가 진짜 다르더라고요. 완전 국가극. 결과가 예측되나요? 아, 예측이 안 돼요. 전혀 모르겠어요.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거 있어요? 다른 팀 촬영 준비하면서 같이 해야 되니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쉬워요. 그래서 제대로 더 아쉬워. 이건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아 맞아, 그게 너무 어려워. 진짜. 아 나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멘트를 준비하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말해야 되니까 카메라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누가 막 다 쳐다보고 있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잖아. 맞아. 평소 때 코디를 어떻게 하세요? 여성스러운 걸 더 잘 소화하니까 조금 여성스러운 아이템을 더 많이 이렇게 주는 편이고 손소리는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편안해 보이는 편안해 보이는 그 정도 학생 같은 느낌이 있어서 딱히 진짜 이미지가 있으니까 캐주얼한 거? 주로 참고하는 게 있으신 거 같아요? 그냥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편이고 핫사이트나 핫사이트나 길거리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소나무즈 많이 봤어요. 어 맞아요 저도. 체형별로 이제 다르잖아요 코디하는 게. 옷이 너무 크고 너무 이렇게 길게 허벅지까지 내려오르는 걸 입으면은 더 왜소해 보여. 옷이 사람을 입은 느낌? 아, 그렇게 돼서 그건 정말 비추는 것 같아요. 키가 있는데 하체가 좀 있다 하면은 롱 스커트도 괜찮고 와이드도 괜찮고 와이드도 괜찮고 의외로 스키니보다 와이드가 더 그런 걸 잘 숨겨줘요. 그런 체형 보완이 하체. 상품 이렇게 셀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촬영 전에 MD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먼저 의논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찾아서 촬영을 하는 편이죠. 팀 촬영 장소 같은 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거의 요즘 핫하대. 거기 가보자. 거리가 예쁘기로 또 유명한 그런 데를 많이 가니까 SNS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통화한 다음 언제 카페 다 예쁜 카페 다처럼 가장 카페와 막 감성적인 카페. 맞아. 피팅 촬영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6시간 걸리나? 피팅 시간만? 진짜 힘 빠져 갔다 오는 또 뭔가 정리해야 되고 사무실 해야 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더라. 갑자기 야외 촬영인데 갑자기 막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흐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가까운데 카페나 급하게 전화해서 갈 수 있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죠. 진짜 갑자기 오면 비가 쏟아져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건물 일단 들어가서 전화해보고. 모델들이 메이크업이나 이렇게 헤어 같은 게 다르잖아요. 항상 사진 찍을 때 그런 거는 다 해주시나요? 기본적으로는 해오고 특별한 경우에 좀 옷이랑 어울리게끔 MD가 선수 해주는 경우도 있죠. 코디를 해서 갔는데 막상 입혀놓고 나니까 별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빨려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다시 바꿔보고 아 거기서 가라 옷이랑 다시 매치해보고 웬만하면 찍어 가고 진짜 아니면은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버리고 그 컷은 버리는 거야. 네. 아예 안 찍어. 안 찍어요. 아예 안 찍고. 핏 때문에 핏이 안 예뻐가지고 핀 막 꽂아서 촬영하는 것도 좀 많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러네요. 잘 없는데 가끔 그럴 때 있긴 해요. 거리가 너무 바지가 커서 바지. 바지가 너무 크거나 웬만하면 잘 안 돼. 그냥 이게 또 핏을 잡아버리면 핏이 또 이상해져요. 맞아. 그러면은 이 사진에서 봤을 때 핏이랑 실제 핏이 많이 다를 수도 있는 건가? 근데 그 정도로 다르지 않아요. 완전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그냥 뭐 길이 때문에 그 정도. MD분들이 이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좀 그 사이트에 올라가기까지 과정이 어떤지. 핏을 하고 코디를 하고 촬영을 하고
셀렘을 하고 사진 셀렘? 네, 사진 셀렘을 하고 촬영한 옷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를 하죠. 그냥 사이즈도 재고 사진도 정리할 것 같아요. 제가 드린다고 해야 되나? 그 상품이 올라가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가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랩디분들이 웹페이지를 만들고 그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뭐 페이지에 빠진 부분이나 뭔가 부족한 거나 아니면 뭐 채워야 될 거나 이런 걸 확인을 다 한 번씩 하고 판매고 되고 나서도 뭐 반응이나 뭐 그런 걸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게 그 상품이 품절되기까지는 계속 확인을 맞아요. 확인해야 돼요. 피팅을 완료한 다음에 상품들은 뭐 따로 보관을 하시는 건가요? 보관되면 되죠. 니나 우리 또 코디 영상도 그 외적으로 좀 이런 일도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나요? 정말 많은 일을 한답니다. 기획전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있어서 그것도 또 준비를 하죠. 주제는 담당 MD가 그 때에 맞춰서 그런 것도 많이 있으면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기획전으로 좀 처음부터 MD셨나요? 옷을 되게 좋아하긴 했죠. 원래 어릴 때부터 되게 사회에 나오셔서 바로 MD하셨어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 일단 처음에 쇼핑몰에서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CS를 먼저 했어요. 그거부터 알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쇼핑몰 경력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면접을 봤어요. 될 때까지 들어가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 배웠죠. 의상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MD 쪽에 관심이 생겨서 쇼핑몰이 그 MD 이력서를 계속 넣었어요. 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죠. 가장 기억 남는 피팅 촬영이 있나요? 팔레트 아닐까요? 저는 팔레트. 여름에 가을 옷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처럼 찍는다고 그때 했어가지고 촬영 방식도 좀 바뀌어가지고 그때가 조금 제일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재밌었지만 저는 그나마 제일 좀 순탄하게 촬영했던 게 기억나는데 뭔가 만족이 좀 됐던 한솔이 데리고 크리스마스 아 이번에 주변에 찍은 거 몇 벌만 찍은 게 있었는데 그게 준비는 엄청 많이 하긴 했는데 되게 그것도 의욕적이 있긴 했었어요. 막 케이크도 준비해갔는데 막 다 찌그러져서 쓰지도 못하고 아 진짜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물이나 그때 같이 찍었던 그때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MD로서 좀 일하면서 좀 힘든 거 뭔가요? 만족합니다. 결심 세상이 뭐해가지고 여름에 야외 촬영할 때가 제일 많아요. 여름에 네 선풍기 들고 이렇게 땀도 식혀줘야 되고 사진에 또 이렇게 땀 달라붙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땀나는 거 괜찮아요. 맞아, 나는 그냥 땀만 내리고 그냥 소독이 지워지고 말고 괜찮아요. 겨울에는 무거워서 옷이 너무 시벅고 부피가 너무 크니까 맞아 그게 아 맞아 진짜 진짜 그리고 진짜 꼼꼼해야 돼. 맞아요. 뭔가 보람 있을 때 그런 거는 어떨 때인가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획 촬영을 했을 때 페이지가 예쁠 때나 그리고 잘 나갔을 때 또 그 모델이 잘 소화해줬을 때 맞아 네. 그것도 있겠다 진짜 네. 내가 딱 생각한 진짜. 느낌을 딱 해줬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재밌고 맞아 이제 그때 뭔가 일할 맛이 나 진짜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걸 더 입혀도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점점 욕심이 이제 맞아요 욕심이